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컬입니다. 자, 오늘은 인텔 CPU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입고된 시스템이 14900K CPU가 탑재된 조립 컴퓨터입니다. 내부 모습이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900K에 메모리는 32기가 2개, 순행 쿨러는 니안니, 벨라헤드, 라디펜은 유니펜, 그래픽카드는 MSI RTX 4090 슈프림, 저기 안에 LG의 1700 CPU 사설 브라켓 있네요. 현재 이 시스템은 입고될 때 게임이 실행이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메모리 부족 메시지 뜨고 블루 스크린도 뜬다, 뭐 이런 건으로 입고됐습니다. 고사양의 CPU에서 발생이 좀 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상 두세 개 올리고 나서도 많이들 입고가 됐었어요. 뭐 호그와트 레거시, 철권 8,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년 엔진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다시 얘기 돌아가서 이 해당 시스템은 게임 자체가 안 된다 해서 입고가 돼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에이수스 프라임 Z790-P 와이파이 모델이거든요. 기존 바이오스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시네벤치를 돌렸더니 CPU 전력 소비량이 330W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리얼벤치도 에러가 나고 시네벤치도 튕기고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면 CPU 불량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고객분이 메인보드하고 CPU는 각각 유통사 센터에 입고를 해서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정상 판정을 받고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기본값에서 시네벤치 CPU 부하 테스트를 하면 CPU 전력 소비량이 330W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서 리얼벤치 시네벤치 다 튕기고 에러 난다. 두 번째,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1656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업데이트 내용이 있죠. 이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 기준 프로필 옵션이 도입되어 낮은 전력 제한, 특정 게임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인텔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업데이트 했더니 어떤 이상이 나타나냐면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CPU 전력 소비량이 확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지냐면 기존에는 330W 정도 먹던 게 저 가장 최신 버전의 1656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200W 밖에 안 먹어요. 바이오스에서 다 풀어줘도 200W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러면 i9 CPU를 가지고 200W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할 것 같으면 i9 CPU를 안 사죠. i5 사죠. 그래서 다시 전 버전으로 되돌렸습니다. 1656 버전에서 1645 버전으로 바이오스를 한 단계 낮췄어요. 1645 버전 같은 경우에는 CEP 설정, 요즘 얘기들 많이 나오죠? CEP 설정을 더욱 최적화했고 이 CEP 설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버전이에요.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했다 그러죠. 다운그레이드 하고 나서 돌렸더니 이제는 전력이 먹어요. 인텔에서 얘기하는 게 254W 정도가 최적화된 값이다, 254W 정도 놓고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54W 정도 넣고 돌렸더니 너무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280W까지 올렸습니다. 그냥 놓으면 300W 넘게 먹으니까 280W 정도의 전력 소비량으로 잡고 플레이를 했더니 리얼벤치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시네벤치도 정상적으로 10분 플레이 잘 됐습니다. 근데 점수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37,401점. 그리고 고객분이 얘기하시는 게임 제가 한 세 가지 돌려볼 거거든요. 인텔 유통사 센터에서 정상이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80W로 전력 제한을 주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호그와트 레거시 접속을 한 거예요. 접속 잘 되죠? 안 되던 게임이 잘 접속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팀 게임 들어가 볼 거예요. 스팀 게임 중에 고객분이 하시는 게임이 페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접속 잘 되죠? 이번에는 철권 8 접속을 해볼게요. 무료 버전 체험판입니다. 얘도 언리얼 엔진 사용하고 있죠? 잘 접속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14900K 시스템 AS 들어왔을 때 점검을 이것저것 해봤고요. 어찌됐든 바이오스 기본값에서 14900K 플레이했을 때 뭔가 문제점은 있어 보인다. 근데 인텔에서 요구하는 거는 CPU 전력을 254W 정도 놓고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오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강제적으로 200W로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게 되고, CPU는 CPU대로 유통사 센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조금 난해하죠.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과도한 전력 소비량, 메인보드에서 CPU에 들어가는 CPU 전체 전력 소비량이 너무 과하다. 근데 그걸 또 너무 낮추면 i9 CPU를 이용할 값어치가 떨어진다. 전력 소비량이 떨어지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면 클럭이 안 나오고, 그러면 재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i7 또는 i5를 쓰는 게 낫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애매하죠. 전력 제한으로 280W, 290W 정도 놓고 플레이를 했을 때, CNN벤치든 리얼벤치든 특정 게임이든 플레이를 했을 때 잘 되거든요. 고객분께 안내는 해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는 i9 CPU 조립 시스템을 판매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제가 여쭤보거든요. i9 CPU를 사용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i7으로 14700K 정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현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바이오스에서 CEP 기능을 비활성화,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전력 제한을 풀고 CEP 기능을 디세이블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변경할 건, 아까 제가 전력 제한 280W 줬잖아요. 얘를 풀 겁니다. 원래대로 다시 풀었어요. 얘들도 풀고, 그리고 여기 밑에 IACP 요 기능을 오토에서 디세이블 바꿔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인포 띄워봤고요. 하드웨어 인포 띄우면 P1, P2 전력 제한 풀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리얼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증상 나타나는지. 시작하자마자 비디오 인코딩 에러 났어요. 에러 났죠? 얘는 통과를 못했네요. 그러면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이건 참고로 제가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장님들하고 지금 교류를 하면서 과연 Z790 보드에 14900K CPU 장착을 해서 전력 제한을 풀고 바이오스 CEP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CEP 비활성화 시켰을 때 어떤 증상 나타나는지 참고로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전력은 330W 많이 먹죠? 이게 초반에 딱 이 증상이에요. 전력 제한을 풀면 과도하게 330W를 먹어요. 이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분명히 시네벤치도 10분 플레이 못하고 중간에 튕길 거예요. 아마 끝까지 10분을 못 버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수정 버전이라고 최신 버전 올려놓은 게 강제적으로 CPU 전력을 낮춰버리니까 전 아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는데 전체 소비량이 200W로 딱 잠겨버리니까 그렇게 낮춰놓고 쓰라 이거죠. i5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i5, i3 제품들은 상관이 없는데 i7, i9 CPU들은 200W로 잠겨버리면 본래의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현재 4월달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안 된다. 뭐 이상이 없이 잘 돌아갈지 몰라도, 작동이 될지 몰라도 성능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네벤치 플레이 중에 시네벤치 프로램 자체가 튕겼네요. 이런. 한 번 더 해볼게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통과했네요. 완료됐고, 전력 최대 소비량 330W 먹었고요. 102도. 멀티코어 점수 37,878점. 시네벤치는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한번 중간에 튕기긴 했지만. 자, 그러면 게임 한번 접속해 볼게요. 호그와트 레거시 튕겼어요 방금. 보셨나요?
아까 메모리 부족 메시지 뜨면서 튕겼습니다.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해보나 마나죠. 뭐 일단 바이오스 전력 제한 풀고 CEP 기능 비활성화 시켜도 안 된다. CEP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B760 보드 사용할 때 좀 도움을 받는다.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Z790 보드에서 14900K CPU 장착했을 때 CEP 기능 비활성화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다시 전력 제한으로 280W 전력 제한 주고 고객분하고 얘기를 해서 출고를 할 거고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현 시스템 같은 경우에 14900K 센터에서 정상 판정 받은 CPU 장착해서 쓰려면 전력 제한으로 280W 정도 주고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CPU를 다시 센터에 한 번 더 입고를 해서 재점검을 한번 받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또 할 것 같거든요. 인텔에서는 일단 253W 정도 놓고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53W 놓고 쓰면은 i9 CPU를 어떻게 씁니까? 어찌됐든 현 시스템에 280W 전력 제한 주고 사용을 하면 리얼벤치, 시네벤치 다 통과, 호그와트 레거시, 철권 다 정상 가동한다. 정상 작동한다. 과연 현 시점에서 i9 CPU를 사용 권장할 것인가? 판매자 입장에서, 수리하는 AS 기사 입장에서 i9 CPU를 과연 권할 수 있는 제품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매장에서는 현재 가급적 i7까지 권장해드리고, 댓글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해요. 뭐 공랭으로도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공랭을 물리면, 아니면 쿨러를 낮은 등급을 물리면 CPU 전력 소비량이 그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잘 돼요. 근데 그렇게 쓰면 클럭이 안 올라가요. CPU 클럭이 제대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성능이 그만큼 안 돼요. 낮은 성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바에는 i5 CPU를 쓰죠. 오늘은 일단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최신 버전으로 해보고, CEP 버전으로 해보고, 전력을 253W로 넣어보고, 280W 넣어보고, 전력 제한 해제해보고, 여러 개를 해봤을 때의 현 모습을, 현 상황을 보여드렸고요. 현 시스템은 오늘 일단 출고를 할 거예요. 280W 전력 제한 주고 출고를 할 거고요. 에이서스 보드를 기준으로 Z790-P 메인보드를 가지고 테스트해봤더니 200W로 다운돼 버리더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